자, 이제 학이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입니다. 재활,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 인냐니라. 여기서는 근심할 환자예요. 그러니까 불환하고 환 이렇게 대칭으로 나타냈는데, 불환은 걱정하지 말아라. 환은 걱정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자, 사람 인자와 몸기자가 한 문장에서 같이 나올 때는 반대로 쓰여요. 이는 다른 사람, 남. 기는 자기 자신. 그렇게 되니까. 불환, 인지, 불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환,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환, 부지이냐라.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라. 대개 사람은 다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꾸 더 애착을 갖고 열심히 하겠지요. 윤씨왈 군자는 구제하자고로 윤씨가 말하기를 군자는 구할 구자 있을제 나자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몸에, 그지? 거기 있는 것을 구한다. 고로, 불환인지 불기지요. 그러므로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내 자신, 내 마음속에서 구하면 되는데, 남이 알아주든 말든 그건 뭐큰 문제가 안 된다. 이거. 부지인즉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시비사정을 시비사정 이렇게 말해요. 시자는 옳을 시자고 빗자는 잘못 빗자야. 그럼 뭐야? 옳고 잘못되고 옳고 그름 옳음과 그름. 사정할 때 사자는 사악할 사자인데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뚤어지고 바른 것을. 혹 불능 변고로 혹 능히 변자는 분별할 변자예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위 환자라. 근심 걱정할 것으로 이위하더라. 이위는 생각하더라. 또는 여기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위기지약이에요. 남이 알아주든 안 보든 안 주든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참으로 공부를 하는 것. 응?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 불환, 인지, 불기지요. 환, 부지, 인냐니라. 윤씨왈, 군자는 구제하자고로 불환, 인지, 불기지요. 불지, 인즉, 시비사정을 혹, 불능, 변고로 이위 환야랑.